같은 라디오는 처음이지. 첫사랑 같은 설렘 추억. 꽃향기 가득히 내게 담아줄게. 매일 너와 함께 할게. 김예원의 볼륨을 높여요. 김예원의 볼륨을 높여요 2부입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저의 연기로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이불킥. 오늘은 김미경님의 사연이에요. 남자친구가 재취업에 성공을 해서 서프라이즈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퇴근 시간에 맞춰서 회사 앞에 갔죠. 근데 이 남자가 어떤 여자랑 정말 사랑스러운 눈빛을 발사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회사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새로운 여자랑 눈이 맞다니 정말 화가 났어요. 그대로 남친에게 직진을 했죠. 너 뭐야? 어? 어 여기 어쩐 일이야? 너 뭐냐고? 나보러 온 거야? 어 말이라도 하고 오지. 왜? 이런 거 보일까봐? 너 진짜 이런 애였니? 찔리긴 하니 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야 왜 그래? 야 말로 해 말로. 아, 왜 그러냐고? 말로 해? 지금 이걸 말로 하게 생겼어? 너라는 진짜 실망이다. 아 그만하라니까 진짜. 아 갑자기 왜 이러냐고. 오빠 누구셔? 오빠? 오빠 그렇게 어린애가 좋았니? 아 무슨 소리야, 내 사촌동생이야. 같은 건물에서 일해. 순간 소름이 돋아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더라고요. 제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나 봐요.
오늘도 입을 킥에 이어서 원투, 서인용이 함께한 못된 여자까지 듣고 왔어요. 정혜영님이 크크크크크 복싱 선수인가요? 크크크크 발음을 가르는 소리 크크크 뭐 아니 이 정도면 쓰러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자친구가? 하동훈님 사촌동생 아닌 것 같은데 남자친구분한테 속았을 수도 있어요. 확실히 알아보세요 하셨는데 이거는 여자분이 옆에서 오빠 누구야? 뭐 이렇게 누구셔?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이거는 거짓은 아닌 것 같고 앞에서 또 얘기했잖아요. 사촌동생이라고 듣는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거짓말은 아닌 것 같고 김도규님 크크크크크크 오빠 이 여자 누구야? 했음 더 맞았겠다 크크크크 그러니까요 누구셔라고 묻기를 정말 다행입니다. 안 그랬으면은 바람을 가르는 소리로 엄청 더 심하게 맞았을 수도 있고요. 3385님이 저는 지금의 집사람이랑 연애하면서 여동생한테 전화가 와서 상냥하게 받았더니 아, 또 누구에게 다정하게 이야기하냐며 싸울 뻔했어요. 여동생이라고 하니까 못 믿겠다며 그날 당장 만났네요. 아... 근데 보통은 친여동생이랑 통화를 할 때 오빠랑 남매는 되게 투닥투닥하면서 이런 통화를 많이 하니까 다정하게 얘기하는 게 뭐 흔치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의심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너무 다정해도 문제네요, 남매가.